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결국 시간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도자기를 제가 처음 접해봤을 때, 아, 이것도 결국은 시간 예술이구나. 그러면은 그 희곡과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접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흙으로 연극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수 있는 일보다 자연이 해줘야 되는 일, 재료, 시간, 혹은 바람, 불, 이런 것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기다림과 시간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